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필리버스터는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 시기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혹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 조항이라고 보이는 이 필리버스터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똑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, 그래서 암흑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.